오늘은 대둔산에 가려고 지금 대둔산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한평 그 기농촌에서 한 6시 반쯤? 6시 40분쯤 출발했고 지금 9시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구름이 낀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아찔한 대둔산의 삼선 계단도 경험해보고 구름다리인가? 그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차장은 오늘은 금요일이어서 좀 넉넉한데 아마 내일 정말 많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실 들렸다가 한번 출발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는 대둔산 주차장.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입구 같아요. 식당들도 있고 이쪽 가서 가는 길에 화장실 들렸다가 가겠습니다. 조금 구름은 꼈지만 저기 위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코스는 여기 대둔산 주차장에서 동심바위 지나고 그 다음에 구름다리 지나고 마천대 찍고 원점 회귀하도록 할게요. 고고! 와, 이렇게 철쭉이랑 겹벚꽃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사가 그래도 꽤 있네요. 여기는 케이블카 타는 곳이고 올라갑니다. 유달산에서도 이렇게 가까이 봤는데 대둔산도 케이블카가 가깝게 느껴지네요. 와, 어느새 숲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푸르렀는지 몰랐는데 제가 밭 갈고 산을 한 주 쉬는 사이에 이렇게 산은 예뻐졌네요. 연초록이라 아직 애기 폴립들이 나고 너무 예뻐요. 또 까마귀가 있나봐. 한 주 쉬고 오랜만에 산 오르는 건데 벌써 숨차네요. 아, 이제 본격적인 등산로입니다. 등산로 완전 초입인데 벌써 더워. 포카리 스웨트를 얼려왔어요. 아, 역시 이제 이렇게 쭉 올라서 이 다리 건너서 이렇게 쭉 올라가 볼게요. 평일의 장점은 조용히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가가. 시원해. 누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와우. 신기해라. 아, 이거 세우신 분 진짜 존경합니다. 멋있다. 작품 같아. 아이고, 이제 많은 계단 올라가 볼게요. 진짜 산행하면서 오랜만에. 아, 땀나요. 아, 대둔산은 초입부터 경사도 있고 계단도 많네요. 와. 여기 왠지 종교, 무슨 종교 공간이었을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해요. 약간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게 길이가 길지 않은데 확실히 경사가 있네요. 경사와 돌계단이 이렇게 겹겹이 많고, 그래도 중간중간 쉼터들이 잘 되어 있어서 그 타이밍에 딱 쉬고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케이블카인데 등산로를 가나 봅니다. 와, 말벌이야. 말벌, 말벌. 엄청 커. 제 엄지보다 큰 말벌이. 아, 여기 벌이 너무 많다. 가보겠습니다. 가가. 아, 저 벌이 머리 위에 있어. 어떡하지? 아, 무서워. 전망대가 있네요. 너무 잘 안 보이네. 와, 진짜 푸릇푸릇하네. 와, 언제 이렇게 산이 가지 많은 나무들에서 이렇게 푸릇한 나무로 금방 변했네요. 진짜 멋있어요. 이렇게 구름다리를 건너가서 저기 삼선다리, 아우 파리 쭉 올라가 볼게요. 어떡해. 지금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안 흔들리는데. 오. 와. 전에 가막산 흔들바위? 아, 흔들다리? 어, 여기 밑에 보니까 진짜 무섭네. 밑에 보는 게 아니야. 밑에를 처음부터 안 봐야 되는데. 할 수 있어. 진입할 때 밑에를 보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 대둔산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그 다리에서 아래를 보니까 그 이후부터 지금 약간 멀미할 것 같아요. 약간 어지러운 느낌을 봤는데 처음 느껴봐요. 산에서 약간 멀미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절대 아래 보지 마세요. 건널 때 올라가겠습니다. 아, 여기 휴게소 너무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네요. 아이고, 와, 여기 분위기 진짜. 여기서 아이스크림 먹으려 했는데 일단 아직 얼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먹고 하산길에 땡기는 걸 먹겠어.
와, 여기가 삼선 계단입니다. 와. 아, 근데 생각보다 짧은 것 같아요. 진짜 말로만 듣던 삼선 계단. 드디어 저도 왔습니다. 60명이 최대치고 인원이 많으면 기다렸다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와, 여기 이렇게 전망대도. 아. 와. 엄마. 아니, 생각보다 짧은데, 생각보다 무서워요. 이게 또 계단 폭이 발 딱 맞게 돼서 발 크신 분들은 거의 약간 까치발 들듯이 가게 될 것 같아요. 아직 중간 온 것 같은데. 아, 진짜 무서워. 와, 내려오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와, 와, 무서워. 와, 무서워. 어떡해. 흔들려. 진짜 아찔하게 잘 올라왔습니다. 이제 저기가 마천대 맞나? 여기인가 여긴가? 마천대까지 다시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그거 설악산 공룡눈선대가 생각나는 거지. 여기 막판에 경사가 어마어마해요. 뜨거운 라면 챙겨왔는데 그건 못 먹을 것 같고 바나나랑 토마토를 대신해서 정상에서 먹어야겠어요. 아, 라면 먹기 너무 더운 날씨인데. 경사가 어마어마해요. 아, 막판인데. 길을 가고 있었구나. 마천대 정상까지 150m. 와. 마천대 정상 도착. 입사 너무 금방 가잖아. 와, 바람 하나도 안 불고 벌레들이 엄청 많아요. 장난 아니네. 오랜만에 여름을 느끼는 듯. 진짜 예쁘다. 벌레도 많고 벌레가 어마어마해요. 쉬고, 어, 벌레. 화상합니다. 벌레가 너무 많아. 정상석에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불곡산, 양주 불곡산도
그렇게 벌레가 많았는데 이맘때 좀 벌레가 많은 것 같습니다. 토마토 맛있게 먹고 바나나 맛있게 먹고 사진 한 번 더 찍고 내려갑니다. 이제 그대로 원점 회귀할 거라 아마 내려가는 길은 그 삼선 계단 쪽으로는 올라가는 길밖에 안 돼서 그 옆길로 해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원점 회귀로 해서 하산하겠습니다. 하산. 여기서 생 칡즙을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칡즙은 4,000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둔산은 사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댓글로 예전에 추천을 해줬어요. 예전부터 가야지 가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한평에서도 거리가 멀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산행을 했고 네, 다음 주쯤에는 마이산을 갈지 아니면 내려오는 길에 동선이 맞는 곳이 있으면 그쪽 산을 갔다가 이제 한평으로 갈까 합니다. 하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등산로 쉬다 진짜 끝! 생각보다 길이는 길지 않아서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그 구간들이 모두 경사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아찔한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 너무너무 이제 초여름 날씨예요. 그리고 꼭 모두 등산할 때 얼음물 아니면 포카리 스웨트 얼려서 가져가세요. 정말 너무너무 시원하고 이제는 따뜻한 물을 못 마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산채 비빔밥 먹고 갈게요. 왔었던 곳인데요. 몰랐어요. 키가 그 대둔산 갔다가 오는 식당이에요. 더덕봉동 운동. 진짜 더덕봉동지를 사가야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고 지금 거기서 더덕동동주? 예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 키도 마신 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한 통 샀습니다. 10,000원 집에 가서 먹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서울로 안녕. 역시 더덕 맛이 맛있네. 좀 진하다.